나는 항상 그리고 언제나 미래의 현재이다. 나는 항상 그리고 언제나 미래의 현재이다. 나는 항상 그리고 언제나 아주 건강하다. 나는 항상 그리고 언제나 아주 건강하다. 나는 항상 그리고 언제나 무한한 천재이다. 나는 항상 그리고 언제나 무한한 천재이다. 나는 항상 그리고 언제나 엄청난 부자이다. 나는 항상 그리고 언제나 엄청난 부자이다. 나는 항상 그리고 언제나 위대한 창조주다. 나는 항상 그리고 언제나 위대한 창조주다. 네, 오늘 2017년 5월 2일 로마서 성경 시간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7장 6장까지 했나 지난주? 1절 1절부터 1절부터 6절까지 합시다. 그렇죠? 자, 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이 살아있는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가늠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두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나신 그 우리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일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을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에 지치지 않아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응하는 것에 대하여 율법을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의 알림이 밝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우리가 6절에 나와 있는 문자의 얽매인 그 표현 있죠? 문자의 얽매인. 요 문자의 얽매인 요거를 우리가 문자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이제 뭐라고 할까? 성경에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카피를 할 때 그 글자 하나하나에 그걸 대단히 되게 중요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 문자 하나하나를 대단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 문자, 그 글자 하나가 오롯이 그 정확하게 이렇게 새겨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
이제부터 문자주의라고 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주의의 그 원본이 될까 그러니까 원안이 되는 게 원래 그 문자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 안에는 축자 영감설이라는 그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축자 그러니까 이 글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글자 안에는 이걸 축약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짜서 이렇게 좀 잘 말리듯이 아니면 이렇게 축약해 놨다는 거죠. 무엇을 축약을 해놨냐면 요 축자라고 하는 게 글자 안에는 무엇이 함축되어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영감이. 그래서 그 이거는 절대 수정 불가죠. 그래서 축자 영감설의 바탕이 우리 지금 보통의 기독교인들이 이 축자 영감설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 여러분이 다녔던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이 문자주의 축자 영감설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글자 1획 하나라도, 1.1획이 하나라도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경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무오설이죠.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다 지나간 얘기들이에요. 성경 무오설, 축자 영감설, 문자주의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는 지나간 것들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이것들에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더하죠.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강력해요. 그래서 축자 영감이니까 그 글자 안에 있는 어떤 그 어떤 영 뭐 말로는 이제 영감이지만 실제로는 그 글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대단히 이렇게 뭐 신성시한다고 그러니까 절 신성시한다기보다는 절대시한다고 보면 뭐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 나왔으니까 잠깐 이걸 한번 여러분 잠깐 이건 이제 그냥 맛으로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본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캐논이라고 원본을 사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카피라고 하죠. 자 그러면 봐보세요. 어두워보세요. 대단히 여러분들이 너희 지금 여기 교회 그러니까 너희 지금 여기 교회는 너희가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부터 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교회에서 쓰는 보통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금 여기. 그래서 너희들은 뭐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어떤데 이렇게 이제 물으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들 아 물론 사실 아까 뭐 문자주의 축자 영감설, 성경 무오설 이런 얘기들에 그런 반하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다시 얘기하고요.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캐논이 있어요. 캐논. 정경이 있죠? 정경이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풍경설이라고 하는 이런 정경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딱 하나밖에.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현주 목사님 이걸 쓰셨어요. 이렇게. 저기 글처럼. 저 뒤에 있잖아요. 새벽에 이러면 저게 이제 만약에 딱 저걸 딱 썼어. 그럼 저게 뭐야? 정경이죠? 그죠? 쉽게 말하면 그게 정경이잖아요. 그죠? 더 쉬운 예로 이걸 제가 썼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경이야. 그러면 이제 어머니부터 해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이거 보고서 써. 그러면 어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카피, 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경이라고 하면 이걸 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경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원본이라고 합시다. 원본. 이게 원본이면 이거 사본이라고 해요. 자, 이걸 써요. 쓰는데 하나씩 이걸 보고서 쓰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오한계시 이렇게 썼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 다음에 우리 박정현 집사님은 눈은 좋은데 초등학교를 못 나가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썼어.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보세요. 원고 여기서 우리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 뭐야 박군 집사님은 좀 아프니까 요한 계시까지만 썼어. 로그는 빠뜨리고. 예. 날다란 움직이니까 뭐 록자를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럼 막 또 가. 예를 들면 이렇게 갔어. 그러면 원본은 뭐예요? 원본은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원본은 뭐예요? 명확한 원본은 요한이죠. 아니 요 한이죠. 한 한은 다 안 틀렸잖아.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원본에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왜? 한은 다 똑같이 써졌어요. 그러면 여기는 개, 여기는 개 이러면 고민이 되잖아요. 야 맞춤법으로 개가 맞지. 아니야, 우리 어떤 뭐 마음을 열어주려고 하는 개일 수도 있잖아.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박정현 교수님 개라고 썼지만 저 양반이 무식한 건지 2000년 전에 써놨으니까 무식한 사람인지 아니 어떻게 알아요. 근데 박정현 집사가 대단히 영적 뛰어나서 배우지 못했지만 아마 우리의 눈을 띄워주려고 하는 개 이렇게 썼을 수 이렇게 이제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야.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본들을 가지고 원본을 추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다. 그러면 오냐 요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건 이거 가지고 싸운 이거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은 뭐 요다 오다 어떻게 오한이 뭐 너 추워? 오한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이 요한이냐 오한이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여기가 요한이야.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김민시 성도도 김민시 성도가 이제 제일 똑똑해서 요한계시록이 딱 써놨어. 원래대로. 그러면 세 개가 요면은 하나가 오면 뭐가 잘못된 줄 알겠어요. 뭐가 잘못된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아 그런 줄 알았더니 또 박상민 목사님 오 김민희 집사님 오 이렇게 해서 반반이야. 그래도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오한일 수도 있고 요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의 사본 원본을 가지고 사본이 이렇게 반반씩 나눠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어서 그럴 수, 두어서 내가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오한이기도 하나 명확하니까. 그렇죠? 하나 명확하니까. 그래서 오한일 수도 있고 요한일 수 있다라는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 이게 지금 이렇게 논쟁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뭐가 없으니까. 얘가 없으니까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딱 있으면 뭐야? 얘네들 이 논쟁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 이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이 원본이 없어요. 사본만 이렇게. 사본이 엄청나게 많지 원본 하나도 없어요. 원본이. 근데 여러분이 한번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보시면 원본이 없어진 것까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감춰놨던지 일부러 없앴을 것. 감춰놨던지 일부러 없앴을 것 같아요. 원래 없던 거 아니에요? 원래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 원래는 있긴 하여간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본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제가 어제 이번에 가가지고 그 뭐죠? 헬린 아우엔 그 신부님이 쓴 이 요 탕자의 기환이라는 책을 교집사님이 가져오셔가지고 제가 그걸 읽었는데 이게 뭐 상테페르크 그 러시아에 있대요. 이 원본이. 예, 이게 그걸 보려고 2km 정도 줄을 쓴대요. 전 세계 사람들. 그 우리가 지금 뭐 천경자씨 그 뭐 리인동가 이것도 뭐 진 자식들도 잘 모르잖아요. 진품이냐 뭐 보면 그 위품인지 우리 생각으로 한나 이
뭐 한낱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예? 어떤 일개의 어떤 화가의 그림조차 이렇게 사람들이 그 진품이라고 해서 2km 정도에서 둘러섰는데 전 세계 2000년 동안 예? 뭐 인류의 반 이상이 예? 어떤 그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성경의 원본 이건 얼마나 강력한 거겠어요. 그렇죠? 근데 금방 여러분이 유추했듯이 이거 원본은 없는 거야.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금방 얘기했듯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절대시한다는 거죠. 절대시.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영상에서 이 절대시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야? 뭐가 되겠어요? 우상이. 그렇죠. 우상이 되는 거야. 우상. 뭐가 없어요? 상대가 없는 거야. 모두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없어서 지금 우리가 보면 예수를 어떻게 절대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수적 교인들 봐보세요. 예수 하면 그냥, 그건 우상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두 번째, 왜 없냐면, 여러분 봐보세요. 만약에 이게 원본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제가 이게 원본인 줄 알아. 그 제가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딱 해놓고 예수 용기 이렇게 써놨어. 그럼 어떻게 어머니는 모든 걸 나한테 바치겠죠? 내가 예수 용기라고 해놨으니까 그럴 염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원본을 없애는 거야. 이유가 이거야. 그러니까 원본이 뭐 잊어버린 게 아니라 모든 원본을 그래서 경전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는 원본이 없는 거예요. 원본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본을 가지고 원본을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더 영적으로 깊어 보면 이 문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 그 문자가 담고 있으려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어머님도 결혼하실 때 어머니 아 박성인 목사님 아버님이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보시고 결혼하셨어요? 예? 팔려오셨다며 어머니. 예?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뭐 나중에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아유 진짜 너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어? 그거 아직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렇게 소송하는 사람 있어요? 너 옛날에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 거짓말하면서 소송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소송해야 되나? 그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때의 그 감정과 표현을 그대로 표현한 것 뿐이지 또 실제로 그러잖아요. 뭐 우리 결혼식 할 때 이번에 결혼식 보면 뭐 또 뭐야? 다 어떻게 얘기해요? 응? 다른 여자 만나기까지 너에게 뭐 충성 맹세하겠습니다.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예? 딴 놈 만나기 전까지는 너랑 잘할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뭐 검은 머리? 팥불이 할 때까지 이런 자가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혼하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너 왜 이렇게 혼인 서약하잖아요. 그쵸?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너 지금 딴 놈 만나는 일을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근데 왜 지금 성경을 그렇게 하면서 왜 성경의 이 얘기를 그렇게 보냐라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오류예요. 그게. 그러니까 뭘 알아야 우리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정신 글자 안에 그러니까 사실 다 담을 수 없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요 말 안에 어떻게 내 마음을 전부 다 담을 수 있겠어요? 담아줘요? 어쩔 수 없이 담아서 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뭐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종교가 사랑. 근데 그 안에 담을 수 있냐고요. 못 담죠.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염두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무얼로 가요. 궁극적으로는 성경 어디 보면요. 잠깐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11절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예. 주님께서 네, 말씀하셨다. 자 같이 이제 곧 나 주가 주님이 지나가면 되죠. 지나갈 것이다. 너는 나가서 네,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죠. 바람 속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지진에도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위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넌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님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코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아벨 모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7천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여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침묵이라고 해요. 침묵이라고.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예, 그 행위? 이게 이제 침묵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언어체계나 기호체계, 문자체계 이런 것들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여기 보면 조용하고 이게 보면 다른 데만 약간 다른 미세한 음성이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하지만 궁극적인 침묵이죠. 그 안에 하나님. 왜냐 침묵도 이제 침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침묵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뭐야 사실 끊어지는 거거든요. 아니면 있음, 있는 그대로의 있음, 자연이겠죠. 이런 그냥.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글자 안에서 하나님 만난다라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글자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불린 문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불린 문자가 뭐야? 문자를 쓸 수 없다. 이 글자를 가지고는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뭔가 이렇게 에?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입은, 예. 입은 어떤 입신양명처럼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뭐 추구한다라든가 뭐 뭔가 세우고 만드는 이런 거니까 그걸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불교에서는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똑같아요. 모든 종교는 그래서 지금 나왔듯이 로마서 금방 우리 읽었듯이 문자에서 다시 로마서 7장으로 가보면 6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함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우리를 올가함했던 것들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네? 문자라는 거죠. 문자. 그러죠? 율법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왜? 율법이 다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법이라는 게 다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
뭐 이런 것들로 다 돼 있으니까 거기에 드디어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벗어났다라는 거죠. 우리 뭐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들 보러 뭐 결혼함 결혼 막 연애하고 결혼해서 오빠 나 사랑하지? 사랑한다 말해줘. 근데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요? 난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다 제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아, 진짜. 근데, 그 말들의 우리가 그때 그냥 표현이지, 우리가 그 말들의 실제로 어때요? 그 말들 너머의 세계가 아직 내게 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뭔가, 저것이 분명히 또 딴 년한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계속 뭐 확인하고 싶고 뭐 예? 무슨 진짜 뭐야 이 열쇠라 자물쇠라 있으면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의 그거인 거지 이게 뭐 진짜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지금 이게 마찬가지죠. 율법이다라고 문자라는 게 왜 우리 기독교회가 끊임없이 뭔가를 가두어 놓으려고 하고 뭔가 자물쇠를 채우려고 하는 건 뭐예요? 여전히 이 안에서 목사가 파는 이 쉽게 말하면 어떤 예수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어때요? 점점 자신이 없는 거야 이게. 진짜 내가 이걸 파는 게 진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감동과 생명을 주는 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신이 있죠. 뭐 이 사람들 믿으나 안 믿으나 뭐가 중요해?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오빠 나 사랑하지. 예? 사랑한다고 말해. 계속 확인해야 되고 이 매주 나오라고 하고 뭐 하여간 뭐 지금 교회가 예수라는 상품이 잘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뭐 엉뚱한 얘기하고 뭐 계속 또 뭐 보면은 응? 협박 반 협박하고 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제는 지금 여기 나오죠. 바울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문자로 뭔가 자물쇠 채워 놓는다고 사람들이 아, 뭐 응? 안 도망가고 뭐 그러니까 아마 점점 뭐 그런 이제 종교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더 뭐 상상도 못하는 뭐 저게 종교 맞아 할 정도의 그런 이단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예. 여러분은 점점 더 올가매느려고 하는 예.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봐보세요. 의처증, 우울증 되면 어떻게 돼요? 뭐 근데 요즘 뭐 이상한 뭐죠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예?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뭐 의심하는 거를 이렇게 하려고 뭐 별게 다 나온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요? 의심하니까 예. 어떤 그 사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몸은 같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는데 이게 되겠냐? 아마 저는 한국 교회가 몸은 떠났다라는 얘기 그게 뭐야 이미 와서 졸고 있어 와서 뭐 딴 생각하고 있어 그 뭐 몸만 와 있는 거지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같이 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 보면 실제 이혼율이 높지만 심리적 이혼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몸만 그냥 같이 사는 거지. 예. 뭐, 얘들 핑계로 뭐,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지. 여기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봐보세요. 지금 바울의 가장 비결한 얘기죠. 그때 당시에 어떤 여자와 어떤 남녀가 있어요? 남녀가 있어. 원래 싱글일 때는 뭐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죠? 이 남자에게 이 여자에게는 어떠한 의무나 권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둘이 어떻게 했냐면 이 둘이 이 벽을 없애버리고 이 둘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둘이 한 몸이 됐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야? 무엇이 생기는 거야? 네? 법이 생기는 거지, 법이. 그쵸? 법이 생겨요. 흔히 말하면 부부로서의 지켜야 할 법, 이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지만 만약에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그 여자를 버리고 그러니까 뭐 그 여자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면 그거는 이 법에 어떻게 되는 거야? 접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법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느 때까지요? 이 남자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아주 뭐 간단한 얘기죠? 단순한 얘기야. 다시 읽어보면 1절부터 보세요. 다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법이야. 이게 지금 우리 금방 예를 보면 부부법이겠죠? 부부간에 상호 지켜야 할 법이야. 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뭐야? 이 율법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유효한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많은 빚을 지거나 아무리 뭐 사람을 많이 죽였어도 어떻게 해요? 공소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것도 묻지 않아. 왜? 망자에게는, 사자에게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어떠한 나라의 법 가지고도 그 뭐 옛날에는 부관 참시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지만 그거야 뭐 인간의 의식이 그래서 그랬던 거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험 사기다 해가지고 뭐 부인 앞으로 엄청나게 보험 많이 들여놓고 예? 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죠. 자, 부부 그러니까 요 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뭐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생겨가지고 죽은 다음까지만 유효한 법이라는 거야. 요게 이 우리가 여기서 나는 율법이라고 돼 있어요. 율법이다. 그 얘기는 뭐야? 율법은 이렇다라고 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만 유효한 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율법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기독교에는 십일조 해라, 뭐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해라, 그렇죠?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십계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뭐야? 죽으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유효한 법이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안 지켜도 된다고요? 그냥 아, 아니 그러니까. 네. 날라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쵸? 맞아요.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리가. 네,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부가 왜냐하면 봐봐, 이게 진리면 태어나고 죽는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영원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강제되어지는 게 아니야. 이 진리라고 하는 거. 왜냐면 진리는 어쨌든 우리를 강제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야? 자발성이야. 에? 내가 이 여자가 내 부인이어서 아끼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 진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부부, 그 다음에 예를 든 게 이거죠. 봐보세요. 2절 보면, 결혼한 여자는, 자, 그러면 봐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율법이다라는 얘기를 받다가 지금 결혼을 했어.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만약에 여기 율법, 이게 율법이다라는 거야? 이게 율법이야. 그러면 율법을 지배를 받다가, 이 율법은 뭐가 있어요? 부모를 네? 사랑하는 거, 뭐, 그죠? 학교 열심히 다니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다가 결혼을 했어. 여기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일단 또 뭐가 생기는 거야? 율법에 플러스 뭐가 생기는 거야? 율법 안에 있는 부부의 법이 또 이제 이때부터 생기는 거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세계야. 근데 결혼하는 순간 이게 나를 이제 뭐야? 제약하죠? 그러다가 이 제약하는 것이 내 남편이 죽으면 죽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져버려. 그럼 뭐야 결국은? 이것도 역시 뭐라는 거야?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이 얘기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실제로 부부라고 하는 관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지 실제로는 뭐야 이게? 그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뭐야? 내가 결혼을 안 했어. 내가 어떤 여자랑 응? 잠을 자든지 뭐 많이 사귀든지 박상민 목사님이 지금 어떤 여자랑 사귀든지 무슨 뭐가 문제가 돼요? 그죠? 근데 우리 박구현 집사님은 문제가 되죠. 권사님한테 이제 작살 나는 거죠. 몰래. 그치, 뭐, 예. 몰래 하든지. 들키면 안 돼요. 진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부부라고 하는 한정되어 있는 한정된 법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인간이 그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 상태를 위한 그런, 그러면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만큼 모아야다는 거야. 희망이가 없는 거라는 거야. 이 제도가 얼마나 이게 연약하면은 법을 두어서 강제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 결혼 생활. 그러니까 지금 결혼이다라는 게 아무리 에? 둘이 좋아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지네 둘끼리 그냥 결혼하지. 사람 잔뜩 모아놓고 약속해놓고 서약하고 뭐 파뿌리까지 한 다음에 좀 이따가 헤어지고 뭐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신혼여행 가다 헤어진대. 그게 뭐?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만큼 뭐야? 이 제도 자체가 그만큼 희망이가 없는 거라는 거야. 그 얘기죠. 에? 그 정도의 법에 지배를 받고 뭔가 법으로 제한해 두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법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걸 뭐하러 지키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새로운 어떤 혼인의 어떤 그런 얘기를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신랑이야 너희들이 신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2절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렇죠? 이 여자가 자기 몸을 함부로 막 굴릴 수 없잖아요. 법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함과 동시에 무엇을 갖게 돼요? 관념을 갖게 되죠? 어떤 관념을? 내가? 나는 이제 이 여자, 이 남자 외에는 어느 남자도 만나서는 안 돼. 뭐, 그러니까. 그 만남, 이렇게 이제 뭐 마음을 주고 이런 사랑을 하고 이런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 여기 다 안 되려나? 아니, 안 되지. 그럴 수 없으시다잖아요. 바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법에, 여러분이 진짜 그 법 때문에 지금 다른 남자를 안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남자가 너무 좋아서 안 만나는 거예요?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둘 다 아닌 것 같다고요? 돈이 없어? 만날 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남자가 너무 좋아서 안 만나. 오케이. 결혼 초에 그럴 수 있죠. 결혼까지 했다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점점 어때? 점점 남자가 내 남편이 싫어져. 아, 진짜 보니까 쫌생이야. 예를 들어서 결혼 연애할 때 몰랐는데 참, 저렇게 쪼잖아. 예를 들면 그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요? 법으로 이제 이미 벌써 율법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예수님 당시는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야. 목숨을 걸고 연애를 해야 돼.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돌 맞아 죽고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우리 어머님이 젊으실 때만 해도 그쵸? 이혼시키 못했죠? 그죠? 한번 마음은 굴뚝 같지만, 왜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 다 이 동네 사람들 이 눈치나 또 뭐 워낙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시대도 뭐 여자가 이혼했다라면 그렇게 좋게 안 보니까 어머니 시대 더 했을 거라고요. 근데 요즘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뭘, 에? 동케어잖아 뭐, 에? 뭔 상관인데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능력도 더 좋아.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 여자들이 사실 특별하게 뭐 해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것들 할 만한 게 없었지만 지금은 뭐 여자들이 오히려 더 오늘 아침에 저희 매형이 뭐, 이렇게, 뭐야. 뭘 좀, 이렇게, 뭐지? 그걸 끊어달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니, 기부 영수증 좀. 근데, 85년생인데, 여자아이가 11조를 한 걸 쭉 보내줬더라고요. 85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지금? 32살. 네? 근데 11조를 한 내역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2016년 1월 11조 48만원, 2월 42만원, 3월 40만원. 그, 소개시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야 돼. 1년 전에 85년생 이렇게 벌면 내가 남자 굳이 눈치를 보거나 그렇죠? 그럴 이 법에 묶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혼이다라고 하는 제도라든가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진리가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진리의 세계를 안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뭐예요? 결혼 제도는 사라질 거라는 거죠. 옛날엔 그랬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애를 낳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애 안 낳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제일 1점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제도는 궁극적으로 예수가 얘기했듯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으니까 이 자유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이걸 보장해 주지 못하면 어떤 여자도 어떤 남자도 결국은 뭐야? 이 제도의 이 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 남자를 사랑해. 그래서 내 자유를 제한해. 그게 더 자유로워. 그렇다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기꺼이 이 결혼 제도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게 예수가 한 거예요. 기꺼이 아버지 말씀으로 들어가. 내 뜻대로 안 하고. 근데 어때요? 더 자유로워. 더 무한한 행복이 있어. 그러니까 한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제한하는 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이며 자유야. 이럴 때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라고요. 그 법을 지키는 거라고요. 거기까지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가치 지금 여기 교회가 그 정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시간에 뭐하러 여기 앉아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어머니를 온전히 내 자식 이상으로 내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상으로 섬길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자유가 될 때 그런 거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뭔 의미가 지금 이 모임이 뭔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다시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어디로 향하는 거야? 이걸 밟아가지고 이걸 통해서 어디로 가자는 거야? 자유로 가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유에 이르러서 그럼 이거 뭐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게 해서 배를 탔어. 배를 강을 건넌다라는 건 뭐 이 강이 뭐야 이게 나에게는? 이 강이 뭐야 나에게는? 부자유잖아요. 그렇지 내 자유를 제약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자유를 이걸 건너게 해서 뭐가 필요한? 배가 필요한 거라고요? 배가 뭐야? 성경이라고요. 뭐는 경전이야. 스승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강을 건넜어.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배를 버려야지. 어떤 사람은 배를 들고 가겠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강에 내가 지금 이 세계에 와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 거는 뭐야? 여러분 여기서 뛰지 못하고 그저 제한하지만 내가 결국 어디 가겠다라는 거야? 이 강 건너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전히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여전히 강에서. 에? 야, 흔들흔들거리고, 에? 내가, 뭐야, 가만히 있어도 배가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근다고 여기다 내가 계속 있겠냐, 이거죠. 지금 교인들이 배 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뱃놀이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풍랑이 일고, 에? 이러면 이제 또 뭐, 어떻게, 뭐, 도와주십시오. 이러다가. 날 좋으면 역시 배가 우리 배가 우리 기독교가 최고야 또 이러다가 그런 거라는 거죠 지금 보면. 자, 3절.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을 풀려나면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가늠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가늠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 여자가 남자랑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나는 어떤 남자랑 자도 가늠한 여자라는 얘기를 안 들을 수 있어요. 왜? 뭐 하면? 결혼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원래는 뭐야, 원래는? 원래는 그 여자가 그게,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뭐 하는 거야? 결혼을 했어. 어떤 남자를 사랑한다 결혼을 했어. 그래서 내가 뭐 하나 맛본 거예요? 가늠한 여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다라는 각오를 한 거. 그러니까 그건 상관,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경험한, 그러니까 견딜 수 있다. 왜? 나는 이 남자를 통해서 결혼 가늠 안 할 거니까 이런 마음을 먹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 남자가 싫어져서 가늠한 소리를 들어도 뭐 들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이 남, 내가 가늠한 여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직접 내가 이 남자랑 행복을 못 느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야지 당연히. 뭐 어려워, 간단하지. 네. 이혼에 성공하신 몇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 결혼에 실패한 게 아니죠? 이혼을 성공 못한 거지. 자, 그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어때요? 이미 결혼을 하고 있어도 다른 남자에게로 가도 나는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세계가 뭐야? 그게 원래는 내게 필요한 세계라고요. 그게 그걸 알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결혼해 보는 거야. 아시겠죠?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결혼을 왜 했느냐? 내가 한 사람에게 내 자유를 제한해서 모든 사람과 사귀지 않아, 그러니까 살지 않아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하는 거야? 그걸 경험해 보는 거야. 왜? 내가 모든 사람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럼 내가 한 사람하고 살아봐서 내 자유를 제한해서 내가 이 세계를 알았다라고 하면 이게 된 거죠. 그게 결혼의 목적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 모든 남자를 사랑한 거야. 내가 그걸 경험했어. 그럼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이혼했,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콩자반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 여자가 그렇게 예, 자살했다, 콩자반 이렇게 예. 생각 안 나세요? 어떤 여자가 12시만 되면 도시락 싸고 와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있어.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변비 안 걸려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맨날 12시만 되면은 콩자반으로 이렇게 도시락이 콩자반에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생각 안 나요? 생각나요. 그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맨날 뭐 철공소 이런 데서 일하는데 이 여자가 지나가면 아 12시구나, 밥 먹을 시간 됐구나, 하루도 거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 이 여자가 와요? 안 와요? 12시가 됐는데 안 온다고. 남자가 어때?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딱 알죠? 그러니까 집을 막 향해서 가. 가보니까 아무 찾아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편지 안 왔어. 네. 그치. 그래서 부엌에 딱 가보니까 예쁜 밥상에 늘 가져다 주는 이 도시락이 여기 있고, 예, 콩자반 도시락이 있고, 예. 여기 뭐야. 편지가 하나 있죠. 열어보니까 어때? 첫 줄이? 당신 이 편지를 보면 이미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왜 죽어요, 여자가. 그건 생각 안 나죠. 여자가 왜 죽냐면, 이 여자는, 봐보세요. 이 여자는, 이게 뭐 싫어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는 내가 매일매일 이걸 갖다 주는 것이 사랑의 하나의 표현일 뿐이에요. 이해 되세요? 아니,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고, 헌금하고 그걸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 표현한 거야? 예?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 예? 우리 김용진 사님이 뭐 이양구 이사님 아침마다 밥 먹이고 점심도 먹여주고 저녁 때 밥해 주는 거 가지고 내가 당신을 다 사랑한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 매일. 그게 이걸로 드러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 행위가 내 마음을 다 담아내지 못해. 이 행위가
거기에 자괴감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내 생각의 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고요. 이해되시죠? 진짜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생각 속에 그게 들어와. 이게 내가 그냥 로봇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진짜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어떤 행위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다라고.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이게 옳다, 좋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행위가, 어떤 행위가, 우리 뭐 여자들이 뭐, 어? 이제 뭐, 우리 뭐야,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 아이들이 뭐 선물, 또 부모님께 선물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선물을 해주는 것이, 예? 뭐, 우리 애들이 뭐 사달라고 하면, 그 사달라는 대로 해준 것이 내가 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절대 전달할 수가, 전달 불가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땅에 보내고, 또 십자가에 죽이고, 그래서 그것만,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다 표현한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 맏아들, 외아들을 죽여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게 그게 진짜 신의 사랑이 다냐고요. 저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부모도 많다고 생각해요. 욕은 네. 10명씩이나 죽였는데, 죽었는데, 뭐 자녀가. 그러니까 그거 다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왔듯이 뭐라고 되냐면 다른 남자, 그러니까 그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야, 어떠한 그 남자랑 자도, 예? 내가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는 세계를 뭐야, 그걸 경험하는 것이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고. 이해됐어요? 좀 어렵죠? 뭐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래서 이제 합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합일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어쨌든 현재 내가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식 안에 만약에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면서 에?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게 그 1차적으로 내가 만약 도둑질을 했어. 내가 여기 사비카드를 내가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우리 뭐 양심을 화인 맞은 사람이다 라고 뭐 표현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상관해서 상관없어요. 정말 내가 자유롭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행위를 하더라도 전혀 그런 거리낌이 없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오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의 것을 쓰더라도 네, 어제 우리 뭐 그랬잖아요. 어제 엄집사님이 도지사님 그랬구나.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요즘 뭐 산나물 캐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산나무를 마음껏 캐. 근데 내가 떳떳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그건 자유가 아닌 거죠. 그거,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뭐야? 실제로는 그 얘기가, 레미제라블 그런 것들 얘기가, 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빵 하나를 훔쳤어. 예를 들면. 내가 근데 뭐, 수십 년을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근데 어때? 그게 억울하고, 죽을 것 같고, 내 재수없고,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든 부모가 원망스럽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근데 어때요? 예수가 그러잖아. 내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했어. 근데 어때요? 그게 억울해? 그럼 지면 안 되지.
여러분이 누군가 도와줬어. 근데 안 갚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 그럼 도와주면 안 되죠.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여러분이 어떤 여자랑 다 자. 근데 내가 자유로워. 그것 때문에 감옥 가. 그것 때문에 뭐 사형을 당할 수 있어. 그래도 어때요? 오케이. 난 그때, 예. 그때 난 내 마음에 충실했고 나는 예. 전혀 예. 뭐 나는 하등 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 대해서 난 부끄럽지 않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어, 그 사람 누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세상 법은 그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를 어떻게 정죄할 수? 그 정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예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머님이 예수님한테 십자가 져달라 그랬어요? 어머니 거? 어머니 죄를 좀 져서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했어요? 그런 적 없죠? 그런 적 없잖아, 우리. 그렇죠? 여기서 누가 그런 거 한 적 있어요? 근데 예수가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 얘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나랑 이 세상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야. 2000년 후에 태어날 사람조차도. 다 나랑 관련돼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너희들, 그러니까 없다라고 해서 이게 아니라 다 나, 사실 나야. 그래서 나의 행위는 곧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인 거죠.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하나 행동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는 절대 부끄럽지 않은 짓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게 뭐야? 그게 구원자죠. 자, 4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 몸이 어떻게 원래 그러니까 이게 다 육신에 대한 얘기죠. 육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동안에 얘기하는 거야. 근데 육신으로 갖고 있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육신에 거하지만 속하지는 않는다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이 세상에 거하지만 속하지는 않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죠. 근데 이 세상 법을,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불 지키고 이런 거 하는 거는 내가 그거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로우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런 세계,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게 뭐야, 그게?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바꿔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희시 성도님이 술을 끊으셨다며요? 네, 당분간. 아, 당분간이요? 어쨌든 뭐. 그러면 내가 건강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아서 술을 뭐 건강도 안 좋고 또 돈도 없어 술 마고 돈도 친구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술을 끊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이제 술도 못 먹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내가 언제든지 술을 먹을 수 있어. 근데 또 내가 언제든지 술을 안 먹을 수 있어. 그 상태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술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과 내가 술을 안 먹을 수 없어. 뭐 하면 툭 하면 술 먹고 뭐 아휴 술이나 먹어야지 뭐. 이렇게 이거하고 다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바울이. 술 마신지요? 이게 무슨 술을 마신지 한 달 넘었어요. 한 달 그런 먹고. 처남이 하나 있어요. 한 달 동안 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럼 그 마지막 병원 가나요? 아니 마지막에 이제 몸을 추스려 갖고 회사에 또 나와. 그냥 대타로 회사에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아 그분 외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니 많은데 걔가 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병이니까. 아. 그거는 병이에요. 알코올릭이에요? 네.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최고의 알코올릭이라고 하더라고요? 병도 큰 병이지 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안 먹었다가도 한번 먹으면 그렇게 막 먹는 거. 우리 최서구 성도님도 되잖아요. 그렇죠?
걔, 그 친구, 저 신성구 씨 친한 그 친구는 어, 옛날부터 그랬어. 몰라서 아. 뭐. 아, 나 같으면 나눠서 먹지. 그 좋은 걸로 먹고 뭐. 걔는, 걔는 몰아서 먹고 막 이렇게 큰 잔다 먹고. 대신도 안 먹어도 미트도 안 먹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수, 선생들이, 스승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 거. 하지 않듯이 하기. 뭐 이런 얘기.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전혀 함없이 하기. 그걸 이수가 뭐라 그랬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아니,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거가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다는 의식 없이 하기.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지금 아마 그러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내가 결혼을 했지만, 하지 않은 듯이 하기. 그쵸?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뭐요? 어느 남자를 만나도 상관없죠. 하지만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만나. 이 남자 왜? 이렇게 돼. 이게 이제 말로는 사실은 이게 설명이 좀 그래요. 예. 그냥 뭐 이해되는 만큼. 예. 그걸 우리나라 헌법하고 네. 일반법하고도 배치되는 것 같아요. 그래.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를 뭐 그런 거를 주장하면서 법률에서는 뭐야 강요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렇죠? 엄청 많잖아요. 상위법이 이제 뭐 상위법이 버젓이 있으므로도 그런 거에서 제약이 너무 많으니까. 왜냐하면 상위법을 지킬 만한 의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위에 그거는 그냥 멋으로 그냥 남들이 다 이렇게 써놓지 해놓고 실제로 그걸 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하위법을 강제해 놨겠죠. 엉망이 될 것 같으니까. 자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에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실제로 내가 남자 여자이지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이지만 어느 남자를 만나도 돼라는 세계에 여러분이 이미 있다라는 거 와 있다라는 얘기 표현을 본다면 바울 얘기로는 네. 그렇지만 어떡해요? 그거를 내가 이미 경험해 봤으니까 어때요? 내가 한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여자가 있어요. 자 성경에 나오지만 어떤 여자가 한 번 이혼을 했어. 남자랑 살아보니까 에이 아니야. 두 번 살아봤어. 세 번 살아봤어. 성경에 6명까지 사귀어 봤어요. 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남편이 여섯이나 있어.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지금 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일곱 번째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때요? 여전히 마음이 공허해. 여전히. 예.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죽으면 이 또 어떤 보면 죽으면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내 남편이고 여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한테. 자.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해보니까 어때요? 여기 한 네 번째 했어. 또 세 남자가 왔어.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제? 이 여자에게서는. 네? 아, 진짜 이 남자가 진짜일 거야. 이 남자를 평생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또, 그놈이 그놈이겠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번째 이 남자가 살면서, 처음에 너무 좋아.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 좀 싫은 게 드러나. 그러면 어떡하겠어? 쉽게 또 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됐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네 명 만나보니까 그놈이 그놈이더라. 그놈이 그놈이더라. 내가 이 남자를 통해서 이제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다 내가 이제 받아 넘겨야겠다 라고 하면 이 네 개가 엄청나게 큰 유용한 거죠. 대단히 필요했던 거죠. 그걸 지금 알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세계가 그렇다라는 거야. 이 지구별에 이가 온 이유가 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런 존재임을 자각하기 위해서. 그게 뭐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건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을 때 육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져보니까 어때요? 도마가 만져보니까 만져지잖아요? 근데 어때 그 몸으로는? 이 벽을 막 뚫고 지나가.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상대의 세계에 있지만 거하지만 속하지는 않는 거지. 그게 의식으로 그렇게 된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지금 여기를 다니지만 지금 여기로부터 자유로워. 그래야지 실제로 이 지금 여기 교인이야. 예. 뭐 우리 교인들 중에는 주일날 뭐 안 나오 이번 주 주일날 목사님 안 빠지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뭐 헌금은 제가 계좌 이체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예? 어머니 옛날 교인을 보면 말도 안 되죠, 그죠? 옛날에 교회에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교회를 다니지만 속해 있지만 예, 여기 있지만 속하지는 않는 거야. 예, 여기 지금 돼 있지만 이 지금 여기를 넘어 있는 그 얘기야.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을 넘어야 돼. 그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 불교에서는 부처를 만나려거든 부처를 죽여라. 스승을 만나거든 스승을 죽여라. 만나려거든이 아니라 만나거든 죽여라. 이 얘기가 그거 너머의 세계. 그쵸? 예. 그러니까 그들이 알려주는 세계 너머를 보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가 이 교회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 세계를 우리가 가야지. 부부가 돼서 부부가 같이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같이 살아서 가려고 하는 세계를 가야 될 거 아니야. 부부가 우리 애 낳고 알콩달콩 돈 모으다가 집 사고 차 사고 에? 그러다 죽겠다 그러려고 결혼하는 거야?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애 낳고 에? 집 넓히고 차 넓히고 이게 사는 이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결국 부부가 돼서 가려고 그 고민해 봐야죠. 왜 우리가 부부가 됐는지. 내가 70억이야 60억이라 전 우리 인류가 60억이야. 너 빼고 29억 9천 9천 뭐 9천 9만 뭐 9천 900 얼마 99명이야. 예를 들어서 그 나머지가 이 나머지하고 너하고 동일해. 그게 예수가 말하는 99마리나 한 마리나 동일한 거예요. 의식 속에서는 이게. 그래서 이 질과 이 질은 양으로는 기독교는 양의 세계가 아니니까 이 질과 우리 뭐 우리 시원한 의식이죠. 요 의식과 요 의식이 동일한 거야. 그래서 어때요? 가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에 99마리가 있어. 그 여기 한 마리가 나가 있어. 그럼 어때요? 내 의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한 마리. 일로 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 의식 때문에 가는 거야. 양으로 보면 절대 가면 안 되죠. 마찬가지라니까. 내 의식이 매일 어디가 있어요? 내 남편 부인에 가 있잖아요. 아이들 가 있잖아요. 그 의식이나 온 인류를 사랑하는 의식이나 거의 동일하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를 사랑한다라는 것, 이걸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네. 자,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어. 그게 뭐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교인에 속하지 않는 거야. 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의 부인일 수 없어요, 절대. 아시겠죠? 누구의 남편일 수 없는 거야. 그건 말이 되지 않죠. 어떻게 여러분이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부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다. 어디에 안 속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안 속하게 된 거예요. 누구의 부인으로 누구의 남편으로 이제 더 이상 안 속한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없이 자유로워 이 사람은. 근데 보면 한없이 얽매여 있어. 그게 진짜야. 진짜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에는 너무 자유롭지만 어떤 일에는
한없이 진짜 이렇게 종처럼 그렇게 예. 그런 사람들 저는 이현주 목사님한테 얼핏 보면 그런 게 보이죠. 그분은 우리가 오라면 무조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종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아무거 없이 말씀하시는 거 예? 우리가 와서 이런 이런 얘기 해주십시오. 그런 거 없어. 그냥 그분이 하고 싶은 생각 나는 대로 하셔. 예. 아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도 안 하실 거야. 그런 또 자유가 있어. 그렇죠? 네. 우리가 오라 하면 무조건 오셔. 그러니까 종이지만 우리한테 이 사람들한테 맞추지 않아. 자기 얘기 주님의 얘기 하다 가셔. 예? 우리 보통 교회가 어때요? 목사들이 예전에 부흥 강사 보면 아 목사님 예, 우리 요즘 교인들이 11조 안 내는데 11조 좀 강조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대자유인이죠. 그 얘기일 겁니다. 아마. 5절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 그게 뭐야? 그게 쉽게 말하면 내가 바람 피고 싶어. 근데 어때요? 못 피워. 피고 싶고 못 피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죽어 있던 삶이라는 거야.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6절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해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네? 이거 바람 피고 싶은데 바람 못 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네? 펴요? 뭘 펴? 헤어지. 그게 안 되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혼부터 하지 말고 여보 오늘 저녁 같이 먹죠? 그래 저녁 먹지 뭐 여보 사실 할 말 있어요 저 바람 피고 싶어요 여보 어떻게 허락해 주시겠어요? 인연이 미쳤나? 이러면 뭐라는 거야 헤어지는다는 거고 그래? 그럼 펴 나 모르는 척 한번 펴 이러면 같이 살고 이러라는 얘기겠지 얼마나 자유로워 아니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의식이 진짜 단단하게 굳어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삶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나사를 많이 풀어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지금 얘기했듯이 그렇게 얘기해보고 이혼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계속 여러분의 묶여져 있던 예? 억압되어 있던 것들을 푸시해보고 거기서 벗어나 봐야지 진짜 여러분이 예, 알게 이 세계를 갈 수 있지 그냥 말로 지금 유도해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뭔가 두렵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그렇게 하면 에? 저 남자가 뭐 칼 들고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그래서 어디냐? 제가 그 여자 부부 문제 때문에 상담했던 사람들 대부분 보면 여자들이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얘 때문도 아니에요. 보면 남자가 무섭대. 그러니까 그 남자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그래서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 안에 그 두려움이 사실은 자기를 그렇게 예, 노예로 만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올가매던 것에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묻지 않잖아요. 나에 대해서. 그쵸? 내가 이미 죽어버렸어. 그럼 어때요? 그 올가매던 것들이 나를 올가맬 수 없죠. 더 이상. 그렇죠? 근데 내가 사실 죽었어? 안 죽었어? 죽지.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올가매던 것들이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 어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거 내가 신경 안 쓸 거라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지금 다 그거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육신의 몸이 아니라 율법의 몸이 살아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이렇고 저렇고 이거 신경 쓴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벗어나지 못하는데 뭐 그리스도의 자유의 세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먼저 그것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세등등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영장 청구해가지고 가던 놈이에요. 그렇죠? 그가 근데 확 뒤집어져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제일 겁나는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야, 저 새끼 저 뭐야, 저거. 어?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어? 나랑 같이 가가지고, 어? 기독교인들 다 잡아서 우리, 어? 새로운 진짜 유대교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놈이 지금 저거 뭐 하는 거야? 옆에 있었던 가장 친한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예? 눈치, 그게 가장 두렵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러분, 우리 보면 우리가 변화할 때 가장 먼저 그 변화 이전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의식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예수도 뭐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만큼 예전에 알고 있었던 박정현 집사님이 저를 예전에 알고 있어요. 예.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그게. 자,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맺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 영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대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율법은 한 번 어때요? 한 번. 한 번 딱 주어지면 끝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정신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어제 걸 그대로 주면 어때요? 그건 새 정신이 아니잖아. 그것도 이미 본 율법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오는 것이 만약에 어제 온 것의 되풀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사실 그러고 싶어. 우리 회장님이 이제 그런 뭐 우리 오늘은 전부 다 정장을 입고시다.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예?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제일 입기 싫은 게 정장. 아니 아니까 그 이게 뭐 양복 아니어도 우리 생활 한복 입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장을 입고시다. 정성스러운 옷. 그렇죠. 예. 네. 오, 정성스러운 옷. 네. 다음 주는 다 빨간색으로 입고시다. 예를 들어서. 예. 네.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우리, 이렇게. 얼마나 신선해요, 그쵸? 예. 우리, 6월부터 8월은 무조건 다 반바지에, 예. 뭐 이렇게 입고 옵시다. 예. 맨발에. 그게 뭐야? 늘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예. 율법이다라고 하면, 늘 그 상태에서 그대로 변하면 안 돼. 그게 문자하고 율법이지만, 그쵸? 예. 근데,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성령의 어떤 그 세계는 우리가 다양하게, 그쵸? 예. 이렇게 화려하게 사시사철 꽃이 피고, 아, 정말 이렇게,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럼 그게 진짜 아름다운, 변할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 아니, 바울이 지금 얘기해주는 그, 예, 세계인 거죠. 부인이, 아니, 남편이 어느 날 된장국 끓였는데, 어, 된장국이 너무 맛있어요. 아, 너무, 여보, 당신 참 된장국 너무 잘 끓여. 너무 맛있어요, 여보? 진짜 맛있지 하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도 된장국, 또 다음날도 된장국, 사시사철 된장국만 끓여준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말, 그게 이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 그럼 뭐, 그게 진짜 공 같은 여자죠? 네? 그런 여자랑 못 산다며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못 키우셔. 하나님은 본인이 자유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헨리 나우엔 그 탕자의 귀한 그 책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본인이 자기가 둘째 아들 같았대요. 근데 자세히 누군가가 자기한테 너 큰 아들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번쩍하면서 아 맞구나. 내가 보니까 이 교회를 벗어나본 적이 없어. 늘 교회 안에서 살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고 한 번도 자기가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야. 그거에 너무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 더 하잖아요. 그죠? 더 그 제도에 갇혀가지고 그냥 에? 또 얼마나 또 남을 많이 비판하고 막 심판하고. 실제로 우리 기독교 안에는 탕자가 우리 교회 안에는 둘째 아들이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뭐예요? 큰아들이에요. 대부분 다. 큰아들 길러내는 공장이지 우리 교회가. 자 어찌됐든 예,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가면서 알아차리면서 우리가 예, 하나님의 기쁘신 지금 얘기했듯이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새롭게 섬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늘 주님이 강도로 오신다고 천사로 오신다고 그걸 맞이해서 저는 보니까 여자분들은 거의 매일 옷을 다르게 입고 출근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옷자랑하려고 뭐 그런지 여러 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자분들은 그 순간순간 기분과 이런 걸 잘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는 맨날 넥타이에 흰 와이셔츠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남자가 고루하고 지루하겠죠. 다양하게. 그러니까 그 옷 입는 것만 봐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